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샤크 강의 시리즈 중에서 패킷 캡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각각 옵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와이어샤크 현재 버전이 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2.6점이 거의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UI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뭐좀 부드러운 것인데 오히려 저는 별로 그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UI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댑터들입니다. 네트워크 어댑터들이고 지금 저는 이제 VM의 워크스테이션과 그 다음에 무선 쪽, 예, 무선 쪽과 와이파이가 이게 무선이죠. 그 다음에 이더넷들, 예, 로컬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정보들,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컬 이더넷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유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가 무선이고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는데 몇번 이렇게 많이 설치하다 보면 이제 이더넷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웨어 가상 환경 같은 것도 버추얼 박스 같은 거 같이 설치하면은 또 다른 어댑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캡처를 이제 어디다가 이제 하냐라는 거죠. 예, 네트워크 패킷을 할 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지금 이제 캡처하는 것을 내가 무슨 어떤 패킷을 캡처하는 이더넷을 바로 확인을 갈수 있다면은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캡처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예, 이렇게 자동으로 캡처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 제가 다음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접근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다른 옵션을 주면서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다시 열고요. 자, 이렇게 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다른 것을 내가 옵션을 주고 캡처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위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캡처라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예, 캡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캡처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댑터를 기준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 걸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옵션이란 것을 캡처를 최대한 하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캡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옵션을 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 나오죠? 아까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 로컬 영역 쪽에 로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설치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이더넷 쪽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더넷을 보도록 할게요.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이 만약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할지 모를 때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드레스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어드레스가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P를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IP를 확인하고 바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IP도 좀 헷갈리게 되어 있다, 아니면 같은 IP대용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CMD 창을 하나 열어서 IP config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그 여기에 되어 있는 IP 주소들이 이게 매칭이 되는 것이 있죠. 예, 매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칭된 주소에서 이더넷을 첫 번째 거를 할 것이냐, 두 번째 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P는 보통 대부분 아니까, 어떤 IP를 내가 가지고 예, 분석할지는 아니까, 요거 정보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가름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 패킷이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정도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웃풋 옵션은 현재 이게 저장되어 있는 그 출력, 이 출력에 대한 형태들 아니면 이제 방법들, 캡처 방법들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켓 엔지라고 있고 이제 피켓 파일이라고 있는데 기존에는 뭐 이제 피켓 파일만 이제 계속 확장면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피켓 MG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피켓 MG 파일은 뭐 피켓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약자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기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패킷 정보에다가 어떤 커멘트 정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형태로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XML 형태식으로 이제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XML 형태들은 아니고 이제 해석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켓 MG 파일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피켓 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무식한 형태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정상적인 피켓 파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피켓 M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캡처를 한번 떠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게 제가 가져왔는데 샘플을 보니까 정상적인 피켓 파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캡처를 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더넷을 선택을 하고 똑같이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접속을 하고 접속을 했죠. 피켓 파일 있고 여기서 저장을 할때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세이브 에즈를 하셔가지고 바탕화면 쪽에다가 피켓 파일이라고 피켓 파일이라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피켓 엔지 파일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피켓 파일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CP 덤프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할 때는 피켓 엔지 파일을 또 지원을 안할 때가 있어요. 지원을 거의 안 하죠. TCP 덤프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도구들 그런 데에서 지원을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안할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피켓 파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켓 엠지 파일하고 피켓 파일하고 보면은 아주 이렇게 그런 텍스트 형식으로 볼 때는 어떤 큰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뭔가 조금 형이 좀 살짝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위에 헤더 정보를 보더라도 헤더 정보를 보더라도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피켓 엔지 파일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XML 형태 같은 거나 아니면 기타 텍스트 형식으로 조금 더 많이 표현을 됐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피켓 엔지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하고 싶다. 특히 이제 콘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하고 싶으면은 피켓 파일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제 Create New File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을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운 파일로 다시 크리에이트 생성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아무리 이제 네트워크 와이어샤크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패킷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한 100메가, 뭐 200메가 이 정도 뭐 분석을 할수 있는데 뭐 사양에 따라서 이게 CPU하고 메모리 사양에 따라서 이제 그거 분석을 하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고요. 아예 컴퓨터가 이제 죽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형태였을 때 이제 어떤 용량들을 나눠 가지고 저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을 때뭐한 50메가나 아니면 이제 100메가 정도의 용량으로 잘라 가지고 내가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체크를 해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용량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아래는 이제 어떤 그 시간 내가 1분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뭐 2분마다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이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하게 대한 그런 자료들을 남기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렇게 어떤 패킷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조언을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패킷들을 한 번에 이제 처음에는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을 좀더더 상세하게 조금 더 표현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릴타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 리스트라는 업데이트, 리스트가 이거였죠? 예, 패킷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 패킷 리스트에다가 표현을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라이브 캡처를 할때 이제 최신 정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스크롤이 되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예,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이 패킷 형식들을 호스트 기반의 정보들을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트랜스포 네임 기준으로도 이제 표현을 바꿔서 표현을 할 것이냐, 이런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출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옵션들을 한 번씩 만져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 미스큐어스 모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아래 보면은 이제 캡처 필터라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상세히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캡처 필터 같은 건 간단히 말하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모든 캡처를 이제 네트워크를 패킷을 다 캡처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정한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미리 필터링을 하는 그런 것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정하고 난 뒤에 자신이 패킷 캡처를 하고 싶은 것을 어댑터를 선택을 하고 난뒤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부터 캡처가 될 것이고요. 저장을 할때 PK 파일로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곳에 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PKMG 파일로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PK 파일로 별도로 따로 저장할 것이냐, 예,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킷 정보를 보는 상세한 것들과 그다음 패킷 필터 가는 거, 그다음에 검색 필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